친구 이름이 뭐예요? 제 이름은 이근호이고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. 만나서 반가워요. 네. 삼촌 이름은 케빈이라고 하는데요. 근호 친구는 영어 이름 있어요? 네, 해외여행 갈 때 만들었던 건데 제 영어 이름은 에릭입니다.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? 엄마 아빠랑 여행 갔을 때 먹었던 건데 저는 브리또를 가장 좋아해요.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뭐예요? 저는 축구를 가장 좋아해요. 학교 수업 중에는 가장 좋아하는 거 있어요? 제가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체육을 가장 좋아해요. 반대로 싫어하는 과목도 있나요? 이것저것 배우는 걸 좋아해서 싫어하는 과목은 따로 없어요. 뭐 할 때 제일 즐거워요?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놀 때가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친구들이랑 뭐하고 놀아요? 친구들하고 화상회의로 만나서 게임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래요. 엄마 아빠랑 놀러 가는 곳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있어요? 발리요. 발리 가서 예쁜 바다도 보고 제가 식당 가서 영어로 물도 달라고 했었어요. 그때 제 말을 알아들어서 너무 신기했어요. 발리에 다시 가면 또 하고 싶은 거 있어요? 넓은 바다에 가서 마음껏 수영하고 싶어요. 근호 친구는 영어는 좋아해요? 네, 좋아해요. 영어 어렵지 않아요? 대화할 때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어요? 책으로만 배울 때는 어려웠는데 외색임으로 계속 따라 말하다 보니 외국인한테도 말을 걸을 수 있어서 이제는 재밌고 신기해요. 나중에 영어를 잘하게 되면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? 혼자 여행 가서 외국인 친구도 사귀어보고 자유롭게 외국인하고 대화해보고 싶어요. 모르는 단어를 그림으로 같이 배우니까 더 쉬워요. 퀴즈 풀면 레벨업도 할 수 있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근호 친구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넘치고 씩씩하니까 조금만 배워도 금방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 두려움 없이 영어도 술술 나올 거예요.